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맨 먼저, 요, 여자 전류를 흘려주면은, 여자 전류는 자속을 일으켜주는 전류야. 그래서 얘가 흐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속이 만들어진다. 응? 이렇게 흘렀으니까, 여자 전류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는 거를 이제 알아야 돼. 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여기 이제 V1이라 그랬을 때, 자속이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는 자속이 없다가 자속이 오니까, 이거를 막아주는, 요거를 막아주는 그런 전자 유도 현상이 생기지. 그래서 이거 이제 오지마 하는, 여기서 이제 이거 오지마 하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속을, 방어 자속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면은, 이렇게 감아줘야지 방어 자속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오지마 하는, 방어 자속이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보면은, 바로 자속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은, 자,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뭐다?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 유도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전력이 여기는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기애로지만 여기에 이제 기전력이 유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자 이해를 해 줘야 되겠어. 자 이해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바로 이게 이제 L의 작용을 하는 거지. L의 작용.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자속이 없었잖아. 없었는데 생기니까 얘도 어떻게 오지마. 응? 얘도 오지마 하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지마. 응? 이게 뭐냐? 이완. 이게 뭐냐? 이투. 응?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이게 오지마, 오지마, 이 자속, 오지마,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이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에 의해서 요전압과 요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벡터를 그려보면은 요 벡터, 요 벡터는 방향이 반대지. 얘를 V1이라 그러면은, E1은 정반대가 되는 거야. 응? E1은 이제 정반대. 응? 그렇겠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E1. 여기 이제 0이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서로 이 반대되는, 그런 게, 여기에 이제 흐르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자, 여기서 이제 오지마 하는 자속이 이렇게 반격을 해주면, 반격을 해주면, 여기서도 뭐야? 요거를 막아주는 요거, 요 파란색을 막아주는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그게 무슨 전류냐? 바로 무슨 전류가 부하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부하 전류가 흘러가지고 요 오는 거를 오지마 하고 또 막아주는 거야. 얘가. 오지마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1차 전류는 요 두 개 전류의 합이 1차 전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전압을 가했을 때 요거는 전자 유도에서 생기는 거지. 여기도 전자 유도에서 생기는 거야. 전자 유도. 그래서 전자 유도는 자석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전압은 어때요? 요 건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비례 관계가 있지. 그래서 이 전압은 건수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E1, N1, E2, N2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E1, N2는 E2, N1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럼 요식은 N2, N1은 E2, E1이라고 쓰지?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바로 권수, 권선, 비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자, 요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다. 응? 여기 이제 요 전압은 비례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쓰면은 요식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턴 레시오 건수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건수비.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뭐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ELI 아이스크림. 이게 뭐지? L은 자, 전압 보다도 전류가 뒤지지. C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지. 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인가해 주면은 자, 자석을 일으키는 전류. 자석을 일으키는 전류는 늦는 거야. 자석을 일으키는 전류를 I파이라고 얘기해 보자. 이게 이제 자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90도 관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90이지. 자, 요 아이파이 이게 뭐라고? 자석을 일으키는 전류지. 자석을 일으키는 전류다. 그런데 요 I0는 요 자석을 일으키는 전류만 있는 게 아니고 요 건전의 손실이 요 I가 뭐지? 이게 이제 철 철선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철선 전류는 아래에서 생기는 거니까 아, 요 전압하고 동상이 되는 거지. 동상.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바로 요 전류와 요 전류, 응? 요 전류가 벡터적으로 합성이 된요 전류가 바로 I0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전류다? 이거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화, 철손, 여자. 자, 그래서 얘가 왜 90인지 알겠어? L이니까, 그지? L은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지. 응? 요 전류보다 요 전압이 앞서는 거야. 그래서 요런 벡터도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아시고 왜 여기가 이제 전압이 나오는지 알겠지? 이 전자 유도 여기에 전압이 나오는 거다. 만약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상적인 변압기라면은 누설이 없겠지.
운우설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문우설이지? 이거를 뭐라 그래? 기자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상적인 거면은 기자력. 이게 이제 단위가 뭐였었어? 암페어턴. 암페어턴이었었지? 이상적인. 누설이 없다면은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기에서 여기에 요식도 추가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없어야 되지. 자, 손실이 없어야 된다. 응? 1차, 2차 손실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하고 2차는 똑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전력을 어떻게도 쓸 수 있을까? 1차 측에 이거와 이거, 2차 측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자, 이렇게도 이제 쓸 수가 있지? 자, 그럼 이제 요식에서 E1, E2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식은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중요한 공식이 시험 문제지. 건수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2차 건수, 1차 건수, 2차 요기, 1차 요기, 1차 전류, 2차 전류, 2차 임피던스, 1차 임피던스 그것도. 자, 이런 간단한 공식이 하나 나온다 하는 거를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상 변압기. 그래서 이런 거를 자, 이해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기애로는 비선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기애로는 선형이 아니야. 자기애로는, 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거, 이거는 자개, 이거는 자석 밀도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고구마처럼 생긴 게 하나 그려지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이제 시스테리시스 곡선이라 그러지. 시스테리시스 곡선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자 전류하고 요거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선형이에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이지. 그런데 문제는 요 파이가 파이 m의 자, 사인 오메가 t가 돼야지만이 양호한 찌그러지지 않은 기전파가 되는 기전력이. 봐봐. 여기서 이제 아주 양호한 기전력을, 양호한 정연파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 식에 의해서, 자, 자, 요 식에 의해서, 자, 여기를 2로 할까? 요 식에 의해서, 여기가, 정연파가 돼야지만이, 여기도 기전력도 전연파가 나오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선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요거를 만들려면은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3고조파를 포함한 외형파 전류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자 전류는 몇 구조파를 포함해야 된다? 3구조파를 포함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런 커브에서 사인웨이브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다시 하자. 여자 전류는 몇 구조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3구조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3구조파. 응? 3구조파가 뭔지 알지? 기본파의 3배가 되는 주파수가 있는 그게 3구조파시. 이런 전류가 포함돼 있어야지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와야지 양호한 파형의 정연파가 나온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 뭐 실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N DTD 자, 요 파이는 파이 M 사인 자, 오메가 T다 라고 얘기하면은 자, 여러분들 사인 적분한 사인을 미분했지 T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코사인 나오지?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N 오메가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다. 자, 이런 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코사인 오메가 T면 여기가 사인 오메가 T면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지? 자, 이런 걸 이제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요 마이너스의 코사인 오메가 T는 요거예요. 응?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 사인으로 좀 끄집어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90도 앞서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식은 오메가 T 자, 요 두 개를 꼭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보다 몇 도 늦으면 이거지? 90도. 2분의 파이 늦으면 이거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이제 사인 크기는 위상은 사인파고 크기 이런 거가 된다 하는 거를 자, 알 수가 있겠죠. 응?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치지? 최대치,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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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대치. 이건 최대치. 자, 최대치가 얼마야? 최대치가 n 오메가 파이 m이지? 요거는 오메가가 뭐죠? 2 파이 f. 그죠? 그래서 2 파이 f n 파이 m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시료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료치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누면은 시료치지. 자, 그래서 자, 루트 2로 2 파이 f n 파이 m을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4.44fn 자 여기 나오는 거야. 4.44fn 파이n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공식이지. 4.44fn 파이n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쓰면은 4.44fn 파이n 대신에 b, m, s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자속이지. 자속 밀도는
자성 밀도는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에는 요거 요거지. 그래서 예,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공식으로 나오는 거야. 요 공식이.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한 이런 공식으로 나온다. 자, 요 공식도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 벡타도도 굉장히 중요해. 원리. 원리를 물어보는 벡타도니까. 원리를 물어보는 벡타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런 식이 된다. 이게 시험에 여기서 하나가 나올 거야. 자, 삼고조파. 헌수비. 벡타도를 통한 원리. 그 다음에, 여기 기전력. 되겠어? 자. 여기서 이제 이 건수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거야. 3상의 적용시에는 성간이다, 상이다? 성간이 아니야. 알겠어? 상 기준에서 해야 돼. 상. 상 전압. 상전류 요거 기준해야 돼. 3상일 때는.